안녕하세요, 오르광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코브라 매듭에다가 레더 스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치 모습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제 튜토리얼을 진행하면서 코브라 매듭도 설명을 하긴 할 건데 빠르게 지나갈 거예요. 혹시 자세히 코브라 매듭을 설명하는 걸 원하신다면 이쪽 링크 남겨 놓을 테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빠르게 스티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준비해 놨던 3mm짜리 파라코드로 빠르게 코브라 매듭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메인은 스티치니까요. 먼저 파라코드를 이렇게 반으로 접어 주시고 접힌 부분을 버클 아래쪽으로 앞에서 뒤로 통과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통과된 부분으로 나머지 부분을 앞에서 뒤로 통과를 하고 조여 주신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는 단순히 버클로 앞에서 뒤로 통과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앞에서 뒤로 앞에서 뒤로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바로 코브라 매듭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일단 왼쪽에 있는 걸 중심선 앞으로 그 다음 오른쪽 파라코드로 올라온 거 위를 지나서 중심선 뒤로 반대편 고리로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통과해 주시고 조여 주시면 됩니다. 요걸 좌우 반대로 똑같이 진행해 주시면 돼요. 요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걸 중심선 위로 그 다음에 반대쪽 왼쪽에 있는 건 올라온 코드 위를 지나서 중심선 뒤로 반대편 고리로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해서 코브라 매듭을 마지막까지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요건 빠르게 진행하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코브라 매듭은 다 진행을 했고요. 요거 남은 부분들은 잘라서 라이터로 마무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코브라 매듭이 준비가 되었으면 이제 나머지 마이크로 코드를 저는 이 대바늘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끼워 놨고요. 대바늘을 앞에를 살짝 뭉툭하게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러면 바로 스티치 진행하도록 할게요. 스티치는 보시면 이게 완전히 한 개라고 하면 여기 반 개가 있죠. 뒤에서 이쪽으로 나와야 돼요. 먼저 마이크로 코드를 걸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중간에 있는 매듭 사이로 두 개 혹은 세 개 떨어진 데에서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시고 이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매듭 하나 지어서 빠지지 않게 해주시면 좋겠죠. 원래는 그냥 잘라서 라이터로 녹여서 붙이는 느낌으로 해도 되고 이렇게 매듭으로 지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해서 빠지지 않게 요건 나중에 제거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곳으로 나와야 돼요.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와서 쭉 내려가 줍니다. 쭉 내려가서 여기서 이렇게 뒤로
요 아까 밑부분에 이렇게 돼 있는 부분 보이시죠? 여기서 뒤로 이렇게 감은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와 주시고요. 이렇게 올라왔으면 요 사이로 해서 뒤로 보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는 지금 이쪽에 와 있죠? 왼쪽에. 이거를 오른쪽으로 해서 매듭 스티치를 진행할 거예요. 이렇게 오른쪽 보시면 첫 번째 요 사이로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통과. 하고요. 그대로 요두 마이크로 코드를 위로 지나서 반대편에 있는 이 고리로 통과를 해주세요. 그리고 타이트하게 좀 해주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는 바로 아래쪽. 이쪽으로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요 코드 하나만 넘어서 이쪽으로 들어가서 뒤쪽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진행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다시 이쪽으로 해서 뒤에서 앞으로 나옵니다. 이때 여기로 나와야 돼요. 여기. 이렇게 이쪽으로 나오고 이쪽으로 나왔으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마이크로 코드 하나만 지난 다음 이쪽으로 해서 다시 뒤로 나갑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다음에는 다시 바로 밑에 있는 이 사이로 뒤에서 앞으로 나오고, 반대편에 있는 고리로 요거 두 개를 위로 지난 다음에 반대편에 있는 고리로 이렇게 들어가 줍니다. 해주시고 다음에 위와 동일하게 뒤에서 앞으로 나오고 다음에 이쪽으로 해서 뒤에서 앞에서 뒤로 이렇게 했으면 이제 이쪽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요걸 위로 지난 다음에 이쪽으로 뒤로 이렇게 보내주고 그러면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오고요. 요거를 마지막까지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빠르게 진행하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스티치 진행을 했고요. 이런 모양이고 저는 이게 조금 짧아서 여기서 자른 다음에 녹여서 이쪽에다 같이 붙이는 형식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요 사이로 하나, 둘에서 셋, 많으면 셋인데요. 보통 두칸 정도 지난 다음에 거기까지 스티치를 진행을 하고 거기서 잘라서 라이터로 녹여서 붙이는 느낌으로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자르도록 할게요. 이렇게 남은 코드까지 다 제거를 했고요. 그러면 스티치 완성된 모습은 이렇습니다. 착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착용했을 때 이런 느낌입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거나 재미있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까지 시청 대단히 감사드리고 즐거운 취미생활 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